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원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 9천억 달러 구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마련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카고는 혹독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그러나 이 같은 날씨는 일주일 이상 계속될 것이라며 바깥 외출을 자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하버드대 한인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는 공인된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법대 교수를 규탄하는 성명을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탄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처가 생명공학기업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나주를 허가하면서 한국 내 코로나 종식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KBC 뉴스구상목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상원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 9천억 달러 구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마련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새벽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예상 조정권 행사를 통해서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통과된 예산 결의안은 구제 법안 표결을 위한 절차적인 단계를 뜻해 통과 가능성의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이는 결의안 통과로 통상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상원의 60표 찬성이 아닌 단순 과반만으로도 구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의사 진행 방해를 없애 민주당만으로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한인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는 공인된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법대 교수를 규탄하는 성명을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 학생회는 지난 4일 공식 성명을 내고 해당 교수인 잔 마크 램지어 로스쿨 교수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와 전쟁 범죄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에는 하버드대 로스쿨 중국법 학생회, 하버드대 아시아법 학생회 등 총 6개 단체가 공동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부정확하고 사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서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음을 비판했습니다. 탈모 치료제 프로베시아가 약성분 가운데 우울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알면서도 숨긴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탈모약 부작용 관련 소송이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돼 있다고 지난 3일 전했습니다. 연방법원 소송장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 제조회사는 최소 2009년부터 약 복용 후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는 보고를 200건 이상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제조회사는 심각한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보고 사례들이 너무 적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무런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해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면 탈모약에서 문제가 되는 성분은 피타스테라이드 성분으로 특별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게 함으로써 탈모를 막는데 최근 의학계에서는 피나스테라이드 복용이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온 바 있습니다. 거버 등 대기업 이유식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어서 검출됐다는 의회 조사 보고서 지난 4일 발표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소위원회는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기업 시판 이유식에서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중금속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널처, 하인셀리셜, 피치넛, 뉴트리션, 네슬리 거버 등의 이유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제조사들이 자체 기준치로 위험하게 높은 수준의 독성 중금속을 허용하고 있으며 종족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유식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유식에 허용되는 중금속의 최대 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탄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처가 생명공학기업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허가하면서 한국 내 코로나 종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원우 PD입니다. 한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허가한 것인데요. 생명공학기업 셀트리온에 따르면 레키로나주는 처방을 받을 시 90분간 정맥 투여하는 주사제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중 수용체 결합 부위 RBD에 결합해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레키로나주는 완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한 후 재조합해 세포 배양 과정을 거쳐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한국 시간 기준 5일 오전 10시부터 중앙약사심의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식약처 내부 5인이 참석한 레키로나주에 대한 최종 점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점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레키로나주에 대해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제출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이란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집단을 뜻합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경우 허가 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 점검위원회를 이어지는 3중 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 투여를 위한 레키로나주의 품목 허가를 권고했으나 뒤이은 중앙약심은 경증 환자의 범위를 고위험군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날 최종 점검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종 점검위원회는 허가 심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가 충실히 제출됐고 안정성과 효과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레키로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항체 치료제로는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리제네론 치료제에 이어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치료제가 순탄하게 보급되고 향후 긍정적인 현황이 보고된다면 한국 내 코로나 종식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뉴스 이원우 PD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황 전해드립니다. 2월 5일 금요일 중부 시간 오후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는 2,728만 8,131명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는 46만 7,6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 주내 확진자 수는 114만 1,219명,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1,6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카고는 혹독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그러나 이 같은 날씨는 일주일 이상 계속될 것이라며 바깥 외출을 자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미 예보된 오늘 시카고 강추위는 체감기온 영하 30도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또 시속 50마일의 강한 바람이 함께 찾아와 혹한 한파의 날이었는데요. 시카고 기상청은 오늘에 이어서 주말에도 최고기온이 화씨 10도대를 기록하면서 오늘과 같은 매서운 한파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풀리면서 다음 주 중반부터는 화씨 0도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피하시고 집에 머무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시카고 인구의 약 6%가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미국 내 도시 중에 낮은 순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카고 내에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백신 예약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수천 명의 시카고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약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웹사이트에서 상시 대기하면서 보건소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카고 내에서 백신 예약을 잡기 위해서는 수시로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대기해야 비로소 접종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시카고 당국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바이러스에 취약한 대상에서 순차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의 백신 접종이 지연될 수 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카고는 백신 접종 단계 1B를 진행 중에 있으며, 1A 단계에서 접종을 받지 못한 시민들과 동시에 접종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설 80곳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이로써 주내 접종 시설은 총 390개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 당국은 신설된 접종 시설은 하이비, 주얼로스코, 크로거, 마리아, 노울스, 월그린과 협력해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일리노이 백신 접종은 1B 단계로 65세 이상이거나 응급대원, 교사, 농업, 제조업, 우체국, 대중교통, 슈퍼마켓,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들이 예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수요일 프리츠커 주지사가 접종 1단계에서 남은 여분의 백신을 철회한 데 이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라저스파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어제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17세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라저스파크 몰 L역에서 36세 남성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7세 청소년을 어제 체포해서 1급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이 같은 시카고 지역의 청소년 관련 범죄가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관련된 총격, 차량 도난 범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살인 혐의로 체포된 청소년들은 총 36명으로 2019년보다 35%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7세 이하 청소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주법이 없기 때문에 도시의 범죄율만 높아지고 있어서 이들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 내린 눈으로 인해서 시카고 이그제큐티브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 중에 미끄러져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지난밤 오후 11시 20분경 발생했으며, 눈보라가 치는 중에 한 소형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진입하자 눈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항공기는 활주로를 이탈해서 경사지에서 정지했으며, 소방 당국에 따르면 당시 조종사와 부조종사 두 사람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으며, 교통안전위원회는 해당 사건 조사에 착수해서 정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이번 제78회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미 북미에서 수십 개 상을 휩쓸었던 미나리라서 골든글로브에서의 수상 역시 기대됐는데요. 미국 영화로 소개된 미나리가 작품상 후보가 아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지명되면서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지난번 영화 미나리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후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 그리고 여우조연상 등 수많은 상을 휩쓸고 있는 미나리입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리 아이작 정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이번엔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지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감독이 미국 회사의 자금을 지원받아 미국에서 촬영한 영화가 최고의 작품상이 아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재미교포 리 아이삭정 감독의 영화로 헐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의 영화사 플랜 B에서 제작했고, 주연이자 공동 제작자인 스티브 연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는 지난 3일 제78회 골든글로브상 후보작을 발표하면서 미나리를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지명했는데, 미국 영화로 소개된 미나리는 덴마크, 프랑스 등 다른 후보자들과 수상을 놓고 다투게 된 셈입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언론사 등에서는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분명 미국 영화라고 소개해놓고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다는 점을 꼬집고 나섰습니다. 타임지는 가족과 세대 역사, 개척 정신이라는 주제는 골든글로브가 늘 받아들여온 독특한 미국이야라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즈도 상을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의 결정이 망신살이를 뻗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나리는 지난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되면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는 등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미리 보는 아카데미 상으로 평가되는 미국 영화 연구소 선정 2020년 AFI 어워즈에서 10대 영화에 올랐고 112년 역사의 전미 비평가위원회에서 여우조연상과 각본상을 받는 등 수십 개의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이미 20개의 연기상을 받으며 한국 배우 첫 수상을 기대했던 윤여정은 여우조연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는데요. 외신들은 이 또한 가장 큰 실수라며 후보 5명 모두 백인 배우임을 지적했습니다. 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골든글로브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후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골든글로브는 오는 28일 온라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KBC 뉴스 최세기였습니다. 한미방송은 최근 출력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기계적인 이슈가 발생해 프로그램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거나 한 프로그램이 여러 번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술팀에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시청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복구 작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비씨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6일 토요일 눈 내리는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16도, 밤 최저 기온 마이너스 2도입니다. 7일 일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측됐습니다. 한 자릿수 기온으로 인해 극심한 추위 예측됩니다. 낮 최고 기온 9도, 밤 최저 기온 4도입니다. 8일 월요일 약간 흐리고 눈 내리는 날씨 전망됩니다. 눈은 1인치 정도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18도, 밤 최저 기온 6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5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12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권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